안녕하십니까. 노래법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 헐헐헐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 스스로 정화가 되는 듯한 노래인 것 같아서 또 듣는 분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해서 제가 공연에서 자주 부르는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요즘 또 여러분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노래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는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기도해야 하잖아요. 자, 합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이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복의 꽃이 막 피어났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겠습니까? 전부 절에 가봐요. 나 잘 되자고 항상 기도하고 나 로또 맞고 싶다고 항상 기도문 쓰고 다 나밖에 없는데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죠? 같이 있음으로써 바라보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조금씩 알아가면서 행복기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행복기도라는 말은 제가 붙인 거예요. 원래 부처님 초기 경전의 말씀에 들어있는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행복의 꽃을 많이 많이 피우시길 바라요. 자, 오늘 훌훌훌 노래 준비했는데 이 노래 먼저 한번 불러보시죠 할까요?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버려라 헐헐 벗어버 바람같이 살라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무반주에 심심하죠. 이게 2절까지 해야 이게 스토리가 맞는데 일단은 곡 설명 그리고 본문 다 해야 되니까 일단 노래를 1절만 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는 이영희 씨라는 분이 불렀어요. 이렇게 몸이 조금 불편하신데 이분이 처음 불러가지고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김용임 씨가 불러서 좀 알려졌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자, 그러나 이 노래는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시대의 나홍선사의 선시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나홍스님은 그 무학대사의 스승이십니다. 고려 말의 큰 스님이죠. 그리고 공민왕의 왕사였다고 합니다. 그 나홍선사의 청산가에서 이 가사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교적이고 아주 뭐라 그러죠?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고 하는 이렇게 부처님의 그런 뭐라 그러죠? 놔둬겨주는 듯한
야야,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그냥 물같이 바람같이 살아라. 물같이 바람같이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뭐,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예를 들어서, 가물어가지고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계곡물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샘도 별로 말라서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또 나오네요. 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살다 보면, 어떡해요? 사라진다.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고. 그리고 바람같이, 아, 바람이 사랑사랑 불면은 한여름에 땀도 식혀주고, 잠도 잘 오고, 우리가 뭐, 곡식도 널어놓은 곡식도 잘 마르고, 빨래도 잘 마르고 하겠지만, 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때요? 아, 그게 계속 그렇지 않잖아요. 태풍이 계속 평생 태풍만 치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지나갈 거니까 또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러고 꾹 참으면 또 어느새 태풍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예, 나온 스님께서 참 이렇게 멋진 글을 남겨주셔서 헐헐거리라는 노래까지 탄생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들으면서 마음을 정화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버려라 헐헐. 이 대목은 원래는 없어요. 그냥 이제 이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온 스님의 개성에는 뭐 이 내용은 없고 이제 사랑도 미움도 이렇게 벗어버려라.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그리고 탐욕도 놓고 썩냄도 놓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고 한다. 얼마나 높고 높고 푸르르고 끝이 없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티가 너무 많아요. 원래는 없는데 왜 티가 많아요? 아, 욕심. 나의 번뇌 망상으로 만들어낸 자꾸 그런 부질없는 생각들을 자꾸 만드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나의 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굴 좀 떨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떨친다 생각하고 불러볼까요? 2절 불러볼까요? 2절은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입니다. 그리고 창공은 나를 보고 자막해 주시면 다 같이 부를게요.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다 같이 버려라 헐헐 벗어버려라 입을 벌리세요. 안에 목도 벌리세요. 헐! 헤디, 헐! 헐! 이게 안 날아가요. 이게 쪼그라들어요. 그 다음에, 아! 할 때, 아! 세 번째 아가 첫 박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세 번째 아가 커야 돼요. 그 아! 라기보다 약간 하가 들어가도 돼요. 아! 둘, 셋! 아! 그렇죠. 셋, 넷.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마지막. 물같이 바람같이 둘, 셋. 살라 하네. 우와, 벌써 물같이 바람같이 되어버렸어요. 흐르는 물같이.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생각났어요. 물이 흘러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은 모양이 없잖아요. 형체가 없죠. 물을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든 꽉 차요. 그죠? 깊죽한 병에 넣어도 꽉 차고 넓적한 병에 넣어도 꽉 차고 그릇에 담아도 꽉 차고 빈틈이 없이 차요.
그래서 물을 보고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물은 있잖아요. 얼음도 됐다가 비도 됐다가 구름도 됐다가 수증기도 됐다가 샘도 됐다가 강도 됐다가 바다도 됐다가 알고 보면 본래가 다 물이에요. 물에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도 않고 형체도 없고요. 그냥 샥 지나가 버리면 흔적 없어요. 그래서 수타니파타 부처님 초기 경전 말씀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처럼 바람처럼 살라고 하신 나홍선사의 큰 가르침을 오늘 따르면서 헐헐헐 불러봤습니다. 앞으로 이 노래 부를 때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오늘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의 고통과 슬픔이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